자, 이번 시간에는 HN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N 태그는 문서의 제목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1에서 6까지 총 6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기본 문서를 자,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서 바로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HN 태그 문서로 제목을 잡고요. 자, 이제 H1부터 6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H1 닫고 1에 자, 헤딩 HEADING 태그라고 하고 자, 가로 닫고 자, 닫아줘야 되겠죠? H1 자, 여기서 1부터 6까지 보기 위해서는 복사를 해서 일부분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니까 2, 3, 4, 5, 6. 자, 여기서 2, 3, 4, 자, 이렇게 H1부터 6까지의 태그 문서 크기를, 문서 제목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모든 파일로 바꿔주시고, 자, HN 문서라고 해서 바탕화면에, 아, 점, 점, H, HTML 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키면, 자, H1이 가장 크죠? 자, 나중에 폰트 사이즈랑 비교를 해서, 문서 제목 HN 시리즈하고 비교를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6 크기가 가장 작고 H1 크기가 가장 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HR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모장에 HR 태그하고 HR 태그는 수평선 넣기입니다. 바디에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HR 태그는 선의 두께를 지정하는 HR 사이즈와 그다음 선의 길이를 조정하는 HR 와이드, 그다음 음영 효과 또 정렬 이게 가능한데 저희는 일단 두께와 길이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두께를 1로 잡았을 때 HR 사이즈가 1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자, 한줄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번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1, 3, 5, 3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가 3이라면 사이즈 3으로 두께를 잡고, 이번엔 5라면, 이걸 잡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길이, wide, 길이는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500, 한번 잡아볼게요. HR,
합시다. 500으로 하고. 자, 여기 500개 하나 잡아보고. 자, 이번엔 길이를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300. 자, 300. 자, 그러면 두께 135. 자, 그 다음 그 선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hr.html 저장을 하고요. 아,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자, 잡아서 이렇게 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사이즈 135 할수록 점점 두께가 두꺼워진 걸 볼 수 있고, 길이가 500, 300 이렇게 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hn 태그는 h1부터 6까지가 있으면서 문서의 제목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표시하면서 H1이 가장 크고 H6가 가장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HR 태그는 보시면 사이즈를 통해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와이드를 통해서 줄의 길이를 간단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